보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고 볼 건데, 꿈 많이 꾸세요? 네. 그냥 뭐 의미 없는 작품도 많이 꾸시고, 잘 모르겠는 꿈도 많이 꾸시고, 촉도 좋고, 감도 좋고, 몸도 예민하시고, 많이. 젊으셨을 때 굿 해본 적 있어요? 눌린 꽃? 그게 언제 적이에요? 한 10년 넘었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그냥 제가 기준님이라고 통칭을 저기 할게요. 기준님이 신과물이에요. 신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정도 그런 건데, 근데 어차피 이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받으라고 뭐 하는 거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만큼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많이 꾸는 거고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런 것까지는 그냥 꿈 많이 꾸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기준님은 속세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쁜 기운이라든지 뭔가 안 좋은 장소 나쁜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잘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갔다 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거의 갔다 와서 나쁜 기운이 묻어오기 때문에 뭔가 삶이 조금 꼬이고 힘들어질 수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님은 뭐 구슬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무당, 이런 저 같은 분들을 하나 정하셔서 거기 신도가 돼야 돼요. 돼서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 날 때 신도분들이 오셔서 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 5만원 올려도 되고 10,000원 올려도 되고 소주만 사갖고 올려도 돼요. 신한테 무릎 꿇는 모습에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기운을 좀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굳이 애군이나 뭐 이런 걸 안 받고 바깥에서 보호를 조금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주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필요하시고 참고로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자, 요 기운이 있다 보니까 요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 내 자손들이라든지 아니면 요 박씨 집안, 요 집안 식구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 집안에 뭔가 크게 신을 받아라 뭐 이렇게 할 정도까지 솔직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주에서 놓고 보면 우리 기준님은 사람의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큰 이득을 챙긴다거나 복을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퍼주면 퍼주고 내가 당하면 당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꼭 남자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 근데 삼재가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삼재시거든요. 근데 요 삼재, 요 삼재, 사람마다 삼재를 타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들어오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많이 꼬이고, 내가 너무 마음이 다치고,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는 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치유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금전의 손실을 본다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이제 하셔야 돼.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뭔가 놓기 싫더라도 놓으실 줄 알아야 돼. 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안 잡히는 건 이건 내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둘이서 있어서 힘들고 머리 아픈 차라리 혼자 편하게 외롭게 가는 게 차라리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평생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41살이신데 앞으로 2년, 3년, 45살까지는 뭔가 내가 내 인생에서 나를 추스리고 뭔가 준비하고 회복하는 기간이라 생각, 길게 잡으셔야 돼.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45부터, 요때부터는 조금 내 인생에서 뭔가 좀 새롭게 바람이 불 거예요. 새롭게 좋은 바람이. 내가 뭔가 좀 사회적으로 뭔가 더 바빠질 수도 있는 거고, 금전적으로 금전이 좀 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타고 이렇게 금전이 조금 많이 세요. 근데 요거는 내가 사람만 조금 멀리하고 조심하면 돼요. 친구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만나긴 만나되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뭔가 안정이 취하고 내가 먹고 살만 하면 도와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도와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같이 나라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조금 본인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기적이게까지 생각을 하셔서. 근데 자, 사람 때문에 속 시끄러운데 내가 내 바깥에서 만난 사람,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연인이 가장 크겠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조금 속 시끄러운 일이 또 있다고 해요. 이 집안 식구, 내 자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은 크게 그런 쪽으로 복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없다고 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올해는 내년 말씀드린 건, 내년은 내가 크게 엄청 이득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꼬여 있는 거를 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이런 무당의 제자가 구슬해라 뭐해라 해서 이런 걸로 풀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풀려고 하셔야 돼. 본인이 풀려고 해야지 풀리는 거고, 지금에 와서 뭐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어디서 혹시나 뭐 이렇게 찾아오고 상담하실 정도면 딴 데도 분명 보시거나 하실 텐데, 뭐 얘기를 할 거예요. 뭐한번더 눌림구슬해라 뭔가 하면 하시라고 할것 같은데, 그거 한다고 해서 될건 아니거든요. 내가 피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해야지 그렇게 된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서 먼저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자들이 좀 들어오는데, 남자들이, 네. 남자들, 남자. 한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데 그냥 크게 뭐 그런 생각은 없는데도 그래도 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쵸. 좀 외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만날까 어떨까 그냥 보고 있거든요. 만나시는 건 상관없어요. 너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렇게만 만나세요. 그냥 차라리.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까지만, 말 그대로 애인인 거지. 내가 믿고 정말 이렇게 쏟아붓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시기는 좀 늦어요. 내가 타고났기,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 운명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 그러니까 47 지나셔야 돼요. 46, 아무리 빨라도 6은 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제 남은 여생 편하게 서로 의지하고 갈수 있는 사람이 붙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만나세요. 그냥. 그리고 아까 제가 인덕이 없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내가 마음이 다치는 건 상관이, 아까 말씀드린 상관없는데, 금전의 손실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사람 믿고 돈 거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절대. 지금은 안 하는데 전에 많이 전에 많이 그랬어요. 하셨어요. 네, 돈 엄청. 안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 지금 사주에 요런 신기를 가지고 말 그대로 신까부리 사주분들이 잘 풀리면 정말 잘 풀리고요. 안 풀리면 많이 꼬여요. 잘 풀리면 그만큼 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서 엄한 데 쓰니까 또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상담 받으신 걸로 내 인생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진짜 조금 한 내가 몇 년은 나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부가 쌓이고 먹고 살만 했어요. 그래서 뭐가 좀, 그래, 성우샘 치고 저놈 좀 도와주고 만나주고 했어요. 근데 나한테 지장이 없어, 금전적으로.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나를 좀 이렇게 더 돌봐야 되고, 나를 좀, 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순서가 조금 바뀌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꼬이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결정적으로 여기 신청하셔서 오신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일 부분이랑 이, 어떤 거요? 일. 일이랑 제가 뭘 만약에 하면은 잘 될까? 지금 뭐 어떤 일 하시는지요, 대충? 지금은 동생네 그냥 도와주고 있거든요. 딱히 뭐 주되게 하시는 건 예, 아니고. 지금 애가 같이 있으니까 아직 뭘할 수가 없는 애기 상황이라서. 어려요? 몇 살이에요? 21살. 21살? 21살 아들이에요? 군대는 아직 안 갔다 왔겠죠? 네. 2001년생? 네, 2001년생. 성씨만? 추지, 추. 추씨? 이게 몇월 몇 일이죠? 4월 6일. 음력 3월, 그 양력이에요. 네. 3월 13일. 아니,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아들도 엄청 예민하네. 이제 좀 마음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여자로 딸로 태어났어요, 차라리. 차라리 딸로. 뭐 제가 봤을 때뭐 크게 엄청 문제 된다거나 그런 것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는 그냥 좀 늦게 잘 잡을 거예요. 좀 늦게, 남들보다. 왜냐면 이 친구는 쉽게 얘기해서, 저거 똥이니까 먹지 마, 피해,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찍어 먹어봐야 돼요. 자기가 해봐야 돼요, 무조건. 내가 겪고 해봐야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를 경험을 많이 해보라 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알바도 이것도 해보고 직장을 자주 옮겨도 돼요.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경험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참고 인내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바로 딴거 해보고 해보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좀 부모님이 봤을 때는 답답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놔둬야 돼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야지 늦게라도 자리 잡아서 쭉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사주에는, 이 사람은 그냥 기본적인 전문가, 그냥 일, 뭐 회사원이라든지 사무직 같은 걸할수 있지만 그게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전문 일을 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라고 칠게요. 그냥 미용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계속 공부하고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가셔야 돼요. 저기 아드님은.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이 흔들림 없이 일을 쭉갈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사주에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어머님이 볼 때는 얘가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으니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나이 먹고 내가 걱정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비둬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26, 27이 되면서부터는 확실하게 자기 생각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면 더 늦춰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그리고 몸이 좀 약하다라는 거. 지금 남자친구 몸이 좀 약해요. 관리가 좀 필요해요. 크게 뭐 병이 따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몸이 좀 약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기라는 게 있다고. 이 신기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나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좀 많은 사람, 무당이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있는데, 이 아드님도 이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무당이 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조금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속세에 여기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뭔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비두고 뭔가 딸처럼 키워야 돼요. 와, 너 남자니까 이런 거 해, 저런 거 이러면 절대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모셔리 해봤는데 엄마 왔는데 나 이거 너무 힘든 거 같아. 그러면 딴거 해봐. 어디 아직 어리고 한창 있네. 그렇게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잘 볶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 친구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는 내 앞에 고속도로 딱 깔아준다고 해서 갈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애착해서 가야 돼요. 이 사람은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은 지금 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42살부터 42살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리 기진님도 어머님도 크게 뭔가 보인다거나 이런 건 딱히 없어요. 뭔가 제대로 막 안정을 취하는 게 그냥 지금처럼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내년 후반부터, 내년 어찌 보면 빠르면 8월이고 늦으면 11월이에요. 이때부터 뭔가 이제 조금 오래 일할 수 있는 만한 일자리 이런 계기가 들어와요.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 어떤 거 하시려고? 제가 일을 할 건지 지금 뭘할 건지 생각 중이거든요. 생각하신 걸 얘기해 주세요. 굴 택배업 같은 거. 택배요? 네, 굴. 굴. 성굴, 석화. 그걸 할 건지, 안 그러면은 저 엄마가 하는 장사를 내가 할. 어머니가 무슨 장사 하시는지. 비닐 종류. 비닐 종류. 비닐이랑 장사가 맞긴 하신데, 장사가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거참 좋아요. 네,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 상대하는, 왜냐면 너무 성사를 잘하실 거거든. 그래서, 뭐, 오프라인이 최고겠죠,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오프라인이 또 아니니까 또. 사람 상대, 단골 만들고 뭐 하는 건 되게 잘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비닐보다는 차라리 하신다고 하시면 굴. 요 선택지 요거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으면 요거고, 만약에 좀 더, 이게 무산이 됐고 조금 더 하신다고 하시면 본인 장사를 하세요. 네, 제 거를 뭘 할까 하고 본인 장사를 하세요. 그게 술만 아니면 돼요. 있거든요. 술은 안 돼. 술은 안 돼요. 술은 조금 안 맞아요. 장사가 잘될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져요. 기준님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게 내가 봤을 때 같이 술 먹고 같이 떨어지는 거. 술은 손님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별로 그건,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그걸 절제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상관이니까, 손님이랑 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환경이 마련돼 있다 보니까 지인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술은 조금 아니고 다른 장사 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거머쥐는 일반적인 사무실 이런 거는 못 해요. 할면 할수 있지만 안 맞아요. 본인 장사를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요 시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8월이나 10월 그 전까지는 조금 준비를 조금 하세요.
어찌 보면 되게 촉박한 시간일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무조건 제가 뭐 8월이고 11월이고 얘기했다서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내년 후반 내년 중반 지나면서부터 조금 운이 좀 들어오니까 그렇게 조금 하신다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그냥 한 사람 만난 사람마다 지금은 괜찮은데 자꾸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어려운 사람? 사업학도 안, 좀 안 좋은 사람, 하기에 코로나라 그렇다 치는데. 아, 뭐 다 힘든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남자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 이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뭘 해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또 만나 그거 하는 사람이 대신 사람인데 그 사람 또 그러나 해서 좀 만나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 만나도 되는데 뭐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몇 년생이에요? 그 사람이 돼지띠. 돼지띠? 돼지띠면 잠깐만요. 더 나이가 많다는 거죠? 예. 두 살 많으신 거네? 아니 아니구나. 아오죠. 아 71년생. 71년생. 예. 성씨가 뭐예요? 이씨. 여기 자꾸 같이 살자고 하죠? 응. 같이 계속 저를 60대면 같이 살자고 하죠. 왜냐면 이 남자가 이분이 지금 주저앉는 애예요. 사주에서 읽어놓은 게 없어. 읽어놓은 걸로 먹고 버텨야 되는 애인데 지금 그게 없으면 완전 주저앉는 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든든한 사람을 찾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만나세요. 저는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때 깊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 서로 같이 젊었을 때부터 만나서 서로 고비가 오면 같이 넘길 수 있는 뭐 그런 의리라도 있지만 이분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서로 뭐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같이 이 사람 엄청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엄청. 좀 집착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좀 이러려고. 별로예요. 별로예요. 저는 이 사람 만나서 별로 우리 기준이 마음이 편한 것도 보이지도 않고 몸이 편한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사주에 인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러신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사람 때문에 힘든데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 없어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좋아해요. 네.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잖아요. 사람이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대팔자가 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만나서 어울리고 같이 뭐 밥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뭐 이렇게 뭐 애인을 만나서 이렇게 하시든지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관계. 깊어지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깊어지면 지금은 그렇게 깊어질 수가 다 깊어질 수는 있겠지만 깊어지면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접으셔야 돼. 그거는 내가 단도리를 치셔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크게 거거든. 마음은 그건 없는데 자꾸 다가오니까 밀어낼 수도 있어야죠. 밀어낼 줄도 아셔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의 사람 8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가 나가는 삼재이긴 한데 삼재를 세게 맞으셨거든요. 지금 보이는 걸로 세게 맞았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 운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세게 맞으면 바로 안 나가요.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년까지 사람을 조심을 하셔야 돼.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람 집착하고 뭐하는 것도 더 크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미연이 아닌 것 같은 거는 미연에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이런 여지를 아예 주시면 안 돼요. 아예. 그리고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 나는 이게 싫은데 저는 저거 하지요. 그럼 난 싫으면 싫은데도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난 이거 싫어라고 딱딱 잘라서 얘기하셔야 돼. 그렇게 해버릇 하셔야 돼.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버릇 하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냥 부딪히기도 귀찮고 그냥 아니 그러다가 한 번씩 폭발을 해가지고 정신이 떨어지게 기술을 꽂아버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내가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렇죠. 그냥 인간관계 좋게 끝내야지. 웬만하면 좋게 끝내야지. 혹시라도 언젠가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뭔가 나중에 좀 좋게 또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걸다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운전해야 돼요. 내가 운전해야 되는 거. 지금은 일단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좀 그런 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옆에 막 그런 남자들은 많은데. 이런 신간부린 분들이 사주에 사람이 붙어요. 이게 다. 피곤 그냥 좀 안정적으로 한 사람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크게 도움은 도움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정해셔야 돼. 지금 일단 기준님이 안정이 돼야 돼. 기준님이 안정이 돼야지 그렇게 된 사람이 붙을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붙을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기준님이 안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꼬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소중함을 자꾸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자꾸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끌어올려놔야 돼요. 근데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올린다기보다 이제 좀 각을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뭔가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해보고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계획을 짜고 이런 게 가셔야 돼요. 애랑 이제 저랑 그거 되면은 학교 그거 되면 이제 떨어질 거거든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으면 제가 여기 있을 건지 지방으로 갈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이제 떨어질 건지 이거 말씀하고 애가 학교가 어디인데요? 아직 모르죠. 예, 아직 지금 정해진 데가 없는데 약속을 했거든요. 올해까지만 엄마가 좀 같이 있어 달라고. 여기는 내년에 군대 갈 것 같은데? 네, 내년에 군대 갈 것 같은데. 군대 갔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학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만약에 마음을 못 잡고 잘 안 되나 보다. 여기가 잘, 그러니까 말씀 군대를 가겠다. 여기는 좀 군대를 만약 학교를 붙더라도 막상 들어가서 다니다 보면 아닐 거라고 느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보이는 걸로는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군대를 갈 거예요. 갔다 와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편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그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보이는 게 좀 이 사람은 아주 경험 많이 해봐야 된다고. 여기는 요 출시 집안이 지금 아예 왕래는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안 하죠. 아, 아들은 하시고? 아빠랑. 요 그러면 뭐 들리는 얘기 있으면 혹시 출시 집안에 병 있어요? 병은 있죠. 혈관이나 뭐 뇌 쪽, 머리 쪽으로? 네,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시할머니, 아기 증조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정신이 안 좋으셔서 오래 아무 생활을 못 하셨어요. 일상은 그거를 그냥 거의 밥만 드시고. 여기가 좀 그게 있어요.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조금 이거는 스스로 조금 조심하셔야. 이 사람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무조건 그렇다고 다 봐줄 순 없는 거예요. 조금 이 사람을 자립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경험도 많이 해보고 군대를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단체 생활이 맞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단체 생활을 잘 못해요. 그냥 학교 다니고 먹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 군대는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기숙사 생활했는데 잘하던데. 아, 기숙사랑 군대랑은 천지 차이죠. 그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자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요새는 많이 좀 변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민해지면 진짜 아들인데 너무 예민해요. 사람이 너무 예민해서 그게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꼭 필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기준님이 막 이렇게 뭐 복도 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같이 말 그대로 아들이랑 데이트 좀 하고 뭐 영화 한 편 보고 뭔가 친구 같이는 살아요. 같이 뭐 좀 그렇게 조금 계속 하면 이 친구는 그걸로 힘을 얻어서 바깥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우고 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니까요. 여기는 딸.